내는 보험료는 외제차와 국산차가 비슷한데도 사고가 나면 외제차 운전자가 국산차 운전자에 비해 4배 이상 더 보험금을 받아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당국이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혜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김모 씨는 앞서 운행하고 있던 BMW 520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BMW 수리비는 모두 485만 원이 들었습니다. 같은 2000cc 배기량인 국산차 YF 소나타에 비해 수리비가 4배 이상 비쌌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 기준으로 외제차 건당 수리비는 평균 233만 원으로 국산차보다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보험료는 국산차에 비해 1.8배 정도밖에 높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배경에는 비싼 외제차 수리비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품 시장이 독점적인 데다 부품 가격의 불투명성으로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비싼 수리비의 영향으로 외제차의 손해율은 81.0%로 국산차 65.2%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외제차가 우대받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자동차 보험 협의회를 열어 외제차 수리비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제차의 손해율이 국산차에 비해 더 높다는 문제에 대해 보험료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회의 때 수리비와 함께 보험료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에서 외제차의 손해율 통계를 받아 차종별 손해율 통계를 작성 중인 가운데 외제차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뒷짐을 저어둔 당국이 팔을 걷고 나선 가운데 비정상적인 외제차 보험료 시스템이 얼마나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